이거는 둘 다 합니다. 그러니까 일본어를 하면서 생각하는 건 일본어로 생각을 할 거고, 한국어를 하면서, 지금 한국어로 할 때는 지금 한국어로 생각을 할 거고, 혼자 멍청이 생각할 때는 두 개 다 생각해요. 오드. 너도. 골프 좋아합니다. 나 자연을 좋아합니다. 그게 골프야. 노하우. 저희들은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니까 중간에서 갑자기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. 한 언어를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게 돼 있어요.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게 돼 있는데, 거기서 정말로 그 네이티브에 가까운 그 나라 말을 갖다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. 내가 생각하기에 그 나라 언어를 갖다가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어느 한 언어를 네이티브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.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를 갖고 있을 거고, 일본 사람이면 일본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그 나라 말을 갖다 습득하기 위해서 좀 전에 생각을 뭘로 하냐고 그랬지. 그냥 나는 양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지 말고 그 나라 언어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. 생각 자체를 계속 그냥 그 나라 언어로만.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? 누가 이거 찍어놓죠. 영상 만드는 팀은 몇 명인가요? 너 혼자 하자. 네, 알겠습니다. 향수를 왜 물어보시지? 향수, 예. 샤넬입니다. 샤넬. 아리우르 스포츠, 오모 스포츠라는 거 있습니다. 그거 있다 하는데, 나는 없는데. 아,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, 치워뜨릴 것도 없고. 아무것도 없어. 아, 예. 알겠습니다. 나? 에피소드 같은 건 뭐 그닥 그렇게 없는 것 같고, 뭐 영상을 찍으면서 뭐 우리가 그렇게 너무 엄청나게 영상을 많이 찍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영상이 여기서 찍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에피소드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걸 뭘 물어? 네, 그건 내 표정으로 알겠습니다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그건 많이 오해야. 왜냐면 머릿수 남아도 조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. 그 일본 미용실은 그 뭐 그 이렇게 머리수가 다섯 개 있으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잖아. 아 무슨 스쿠트 어떻게 말해? 스쿠트. 아 수치는 거. 어 수술. 그걸 많이 하는데 원래 이 나이에 이제 뭐 머리수가 줄어드는데 하지 말라고 했어. 벌써 말라고. 그래서 근데 막 올리면 막 그 뭐 똑같아. 근데 10년 전에도 이랬고 10년 동안 진짜 건강 받더라고. 그래 그래. 네. 그래서 너가 도망갔을 때 많이 벗겼다. 내가 얘기해줄까? 몸매 관리? 아니, 너 거. 저요? 대단하지, 너는. 난 없는데? 그건 비밀이네. 대신에. 에이, 그건 없는데? 일본어를. 네. 구독은 안 했는데 봅니다. 그 어? 저한테 그런 소리 안 들려요. 저희 배은아도 저희 거 구독 안 하고 있습니다. 오사사를 구독 안 한 사람이 저기 있어. 그냥 안 했는데 할게요. 위스키. 위스키. 이모 소주. 네. 김 과장은 카메라 찍고 편집하는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많이 많이면 많이 거짓말을 했어. 살짝 한 거 아니고 많이 했어. 인스타를 제일 처음 만들어서 오픈할 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? 사진이 있는 걸 이렇게 올리면서 쓸 말이 없어 그냥 거기다 그냥 장난식으로 쓴 게 죄송합니다. 동생 아닙니다. 제가 동생입니다. 그건 네가 대답을 그래. 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뭘 하는데 앉아갖고 얘기하는 거 그래. 네, 저는 국문학과입니다. 나 유치원을 우수한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. 경영학과입니다. 경영학과. 경영학과 Q&A 영상을 찍어봤는데 뭐 충분한 대답이 되거나 이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천권이 넘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.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너무 짧게 대답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찍어놨던 영상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
그 질문들이라든가 저희가 뭐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저희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그런 앞에 영상들을 보면 알 수 있는 질문들을 아마 김 과장이 다 뺀 것 같습니다. 빼고 그 중에 이제 그 또 추려서 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추려내고 근데 왜 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질문에 성실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회사를 위해서라면 한 손으로도 손뼉을 치겠습니다. 이게 소리다.